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케치업을 이용한 D5 렌더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 것이고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소개를 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 모델링을 불러오고 영상으로 완성하기까지 스토리를 담고 있고 보시면서 본인 프로젝트에 D5 렌더 적용을 하시면 해당과 같이 D5 렌더를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설명할 것이고 앞으로 튜토리얼에서 설명하지 못한 기초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씩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끝나게 되면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과 노하우 등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이 튜토리얼 영상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에 타임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튜토리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플러스 D5 렌더를 사용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D5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D5 렌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D5 렌더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영어로 D5 렌더까지만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d5render.com이라고 하고 들어오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덕트에 시스템 리퀘어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시스템 요구사항이죠. 시스템 요구사항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본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5 렌더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GPU 운영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좋을수록 렌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출력 품질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 같은 경우에 복잡한 장면을 처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는 최소 윈도우 10 V1809 버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랑 AMD, 인텔 같은 경우에 최소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TX 1060 6기가 이상이어야 되고 AMD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 RX 6000XT 이상, 인텔은 아크 A3 이상 정도가 최소사항입니다. 상세정보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새로운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번역본으로 보여드릴 텐데 최소사항부터 최대사항까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GTX에서 1060 6기가가 최소 사양이었죠. 최대 사양은 아마도 여기 RTX A6000일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700만원 정도, 그래픽카드가 7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AMD 버전도 나와 있고 인텔 버전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최신 업데이트 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10 V1809 버전 이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벤치마크 도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의 벤치마킹이 되는지 다운로드를 해서 실행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스타트 테스팅이라고 해서 누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서 저는 이제 RTX 4090 24기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속도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런 걸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지 순위 정도로 매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D5 렌더를 처음에 켜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면은 버전 2.7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인포라고 해서 스탠다드한 정도까지 레벨이 있고 리커먼드라고 해가지고 추천하는 정도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 사양보다 더 많이 요구사항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D5 홈페이지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 안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프라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왼쪽은 무료 버전 상태의 결제고 그 다음에 프로 버전일 때 결제입니다.
1년 동안 이제 $30로 결제해서 12를 곱해가지고 $360가 되는 거죠. 그냥 한 달씩 결제했을 때는 $38가 됩니다. 38달러로 결제한 것보다는 20% DC를 해가지고 1년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작업 같은 경우엔 대형 사무소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같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따로따로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 팀이 있고 건물 외부 디자인 팀이 있고 건물 내부 팀이 있어가지고 세 팀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한 대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 D5 렌더는 그런 부분에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59로 들어가는 거고요. 매월 결제만 하면 $7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비용과 이렇게 했을 때 비용에서 약 $59면은 1년 동안 21%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교육자나 교육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해서 보면은, 자,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학생분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 대학생들, 아니면은 실내 건축학과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조경학과 학생들, 그에 따른 이제 모델링에 이제 렌더링이 필요한 학과 분들은 이렇게 스튜던트 신청으로 인해서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교육기관까지도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요 다음에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번역을 대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Get D5 for Education을 클릭해가지고 신청 절차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 절차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고요. 요 상태로는 이제 D5 렌더 프로 버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쭉 내용이 더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용으로도 프로 버전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타사의 렌더링 프로그램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70몇만 원인가 80몇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더 들어가는 렌더링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배 이상으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D5 렌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무제한 할 수는 없고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3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 B, C, D라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A, B, C에다가 로그인을 다 해놓고 D5 렌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D라는 컴퓨터에도 D5 렌더를 사용하고 싶을 때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로그아웃 하시고 D라는 컴퓨터에다가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로그인 3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부분 하나 언급하고 가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커뮤니티에 보면은 포럼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 부분입니다. 뉴스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한 번에 눈에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2.6 버전은 어떻게 발전했고 그 다음 버전들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2.7 버전이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울트라 텍스처, 저화질의 텍스처를 고화질로 바꿔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GUI 업데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렌더링 속도 향상이라든지 잔디 업데이트라든지 심리스 텍스처 같은 경우, 심리스 텍스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스케치업이나 어떤 렌더링에 재질을 넣게 되면은 재질이 반복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경계가 나눠지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렌더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심리스 텍스처를 이용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쭉 있고 스케터 기능도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트라 텍스처가 이렇게 나오죠. 심스 텍스처가 이겁니다. 지금 경계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모화지게 바꿔주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프롬프트로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넣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는 거고요. GI 업데이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잔디가 3개였는데 이제 6개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채널 업데이트도 됐고 VR 업데이트라든지 스캐터 기능입니다. 이게 스캐터 기능인데 이런 재질들로만 선택을 해서 내가 스캐터를 UV 매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핑을 입혀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외관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이제 포커싱에 대한 라이팅도 있죠. 이렇게 이런 업데이트도 있고 카메라를 이제 회전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업데이트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업데이트도 됐네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커뮤니티의 뉴스 부분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면 익스프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는 씬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있죠.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부분. 요거를 모델링 플러스 D5 렌더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는 빛 환경 설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빛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환경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제 라이노라든지 라이노 스케치업 이런 프로그램과 같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스케치업을 기반한 거를 찾으면 굉장히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스케치업을 기반해서 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지금 보시면 스케치업 D5 워크플로우 두 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설정, 그다음에 재질에 대한 부분들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 가지고 다운로드 하면 왼쪽에 보면은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딱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했을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압축 파일로 되고 요거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D5 랜드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파일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요렇게 굉장히 좋은 씬 익스프레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에 따로 담아서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환경 설정을 내가 맘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커뮤니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디어 및 요청 같은 것도 D5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답변을 많이 해줍니다. 자, 랜덤 UV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좀 어렵지만은 UV 랜덤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제안 감사합니다, 뭐 전달하겠다 이러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D5 렌더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이랑 사뭇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D5 렌더에서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 더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실 분들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